각이 사는 증식 각도기. 네. 오늘도 뭐 해를 거듭할수록 좋아지고 있다고 믿겠습니다. 네, 해를 거듭할수록 좋아지고 있어요. 네. 아, 증식 쪽식계 유우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각도기 각산준입니다. 네. 네. 요즘 그 많은 분들한테서 인기 폭발이 되면서 집안에서도 생각보다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가족끼리. 네, 그래서 가족한테만. 오늘 얼굴도 훨씬 더 지금 좀 잘생겨지신 것 같고, 네. 아, 뭐, 저, 화면빨, 뭐, 화면 마사지라고 하죠. 그걸 네. 받으면 이제 좀 그래도. 아, 얼굴을 좀 들면서 얘기를 하세요. 못생겼더라도 잘생겨지는 그런 느낌을 네.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아주 그 윤곽이 이전에 비해서 아주 뚜렷해졌습니다. 아, 네네. 더 이상은. 네. 어떻게 보면은 그 앵그리버드 같은 느낌도 조금 들고요. 그렇죠. 앵그리보드나 뭐 짱구 같다는 얘기도 좀 들고 있는데 네. 조금 더 좀 시간이 지나면 좀 더 자연스러워지시죠. 그렇죠. 그렇죠. 지금도 네. 뭐 좀 자연스럽다고들 많이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아, 네. 아, 그건 그렇고 어제 그 각도기님이 네. 대만 사회의 풍지 평판을 좀 일으키셨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그 뭐 아침에도 처음부터 치고 들어오냐? 아침에 사과를 좀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걸 보고 팩트 체크를 잘못했어. 잘못 알고 그냥 씨부린 거야. 그래도 저 구독자분들이 네. 너무 수준 높죠. 높으셔가지고 네. 이런 유튜브 개인 방송 중에서 그렇게 이제 쌍방향으로 딱 그 피드백이 네. 그렇게 높은 수준으로 되는 거는 제가 못 본 것 같거든요. 오히려 좀 당황스럽죠. 이제 내가 여기에 이렇게 출연진으로 그러니까 들어와도 되는가 뭐 이런 한편으로 어제 좀 이제 막 그 각도기님께서 이제 까이는 걸 보고 좀 기뻐했는데 속으로는 나도 조심했구나. 괜히 이 사실이 아닌 걸 얘기했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아 그럼요. 그런 우리, 좀 생각을 우리 네. 구독자면 너무 우리 전 세계로 퍼져 있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요. 네. 대만에 계시는 네.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이 그 시간 가는 대주로 다 계시는구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도 좀 마음 가짐을 좀 새롭게 네.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좀 했습니다. 아 예, 기대 많이 해보겠습니다. 네 이번 한 주는 네. 굉장히 좋으셨죠. 뭐 이틀밖에 없었으니까. 그렇죠. 예, 어제는 사실 그 메타 때문에 네. 굉장히 걱정을 좀 많이 했습니다. 메타작을 좀 할까 하다가 네. 다행히 오늘 그 아마존이 이제 좀 실적을 좀 좋게 내놓으면서 시장이 사실 어제 메타 시간에 그 선물 시장, 그러니까 나스닥 선물도 폭락을 했는데 어제 한국 시장 올랐고요. 오늘도 그렇죠. 또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또 아마존이 좀 커버해주는 느낌이 되면서 네. 또 올랐어요. 시장이. 나스닥 선물이 한 2% 정도 올라 있으면서 네. 네. 시장이 좀 굉장히 좀 흐름이 좋은 마감을 좀 보여줬습니다. 오늘이 네. 좀 입춘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계절하고 연관성은 없지만 그래도 네. 또 그렇게 또 입춘에 또 시장이 또 상승을 해주니까 또 금요일이고 땡스 가드 프라이데이 네, 네, 네. 뭐 기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일전에 한번 뭐 저보고 이제 뭐 자꾸 이제 방송하시는데 수젠트 가지고 뭐라고 하시는데 그 제가 얘기를 들으니까 그 이제 우리 이효리라고 연예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 이효리 씨가 이제 연예계 생활을 좀 오래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생각도 깊어지고 요가도 하고 그래서 좋은 네.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훌륭하죠. 네. 힐링 캠프라는 데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사람이 생각대로 살아야지 사는 대로 생각을 하면 안 된다. 근데 보통 사람은 사는 대로 생각을 하죠. 요게 주식에도 해당이 되거든요. 네. 네. 계획한 대로 생각대로 이제 매수를 해야지 뭐 보이는 대로 네. 뭐 이 시세대로 사고 나서 그 다음에 생각을 하면 안 되거든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네, 무슨 네. 말씀이? 이제 근데 그 이효리 하니까 또 딴 생각이 나는데 이효리 씨가 우리한테는 되게 걸그룹이잖아요. 아 그렇죠. 막 정말 파릇파릇한 걸그룹이잖아요. 모르는 세대가 있나요, 이효리? 아니 요즘 우리 자식 세대는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아, 다윗은 모르나요? 아니, 아니죠. 우리 자식 그 밑에 세대, 지금 10대나 막 이런 세대한테는 이효리 님이 우리 어렸을 때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김연자 느낌이시죠. 김연자 느낌은 너무 비약이 좀. 아니, 맞다니까, 나이대가. 아니, 이렇게 하면 또 이제 구독자들 팩트 체크를 하기 때문에. 김연자... 아니, 나이, 우리 어렸을 때 10대 김연자님과 지금 10대 이유리님 나이 차가 똑같아. 아, 나이 차이가? 그러니까 자기 나이 먹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그렇긴 하죠. 저도 네. 뭐 나이 먹는 거를 잘 모르긴 하니까. 네. 진도는 언제 나갑니까?
나갈까요? 네. 아, 알겠습니다. 네. 오늘 증시 말씀을 드리면 거래소는 1.57% 상승해서 2750, 코스닥은 1.26% 상승한 902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니케이 지수도 0.7% 상승을 했고, 네. 홍콩도 3%. 3%? 제가 아까 와. 들어오기 전에 체크했을 때는 3% 정도 상승을 했었고요. 한국에서. 뭘 그렇고 그걸 체크한 걸로 그대로 3.2% 올랐네요. 네네. 그리고 네. 환율은 1197원, 뭐 1200원대에서 좀 내려와서 아,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래대금은 늘지는 않았습니다. 크게 늘지는 않고 거래소 11조, 코스닥 네. 9조 평이한 수준의 거래대금을 기록을 했고요. 네. 수급을 보시면 오늘 개인이 4.100억 팔면서 현금을 좀 마련을 한 건지 아니면 뭐 뭐 매도를 해서 챙기신 건지 4,100억 매도를 했고 외국인이 1,900억, 기관이 2,100억 매수를 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590억 개인이 매수를 했고요. 외인이 424억을 매도를 했습니다. 기관은 네. 뭐 한 13억 매도를 하면서 큰 뭐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등락 종목을 보면은 거래소는 760개 상승, 120개 하락. 네. 코스닥은 1,000개 상승, 한 300개 정도 하락하면서 웬만하면 수익이 나는. 근데 그렇죠. 수익 그 시장 대비 초과 수익 내기는 쉽진 않은 장이었어요. 이게 유동성이 네. 뭐 풍부한 시장이 아니다 보니까 일명 그 전문가 시장이라고 하죠. 네. 네. 수익 내기가 만만치가 사실 않습니다. 아, 올해 내내 그럴 가능성이 높고요. 수익 내는 거를 당연시 할 수 없는 그런 시장이 되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LG 에너지 솔루션 문제가 네네. 사실은 약 한 0.3% 정도 시장의 왜곡되는 흐름들을 그러니까, 좀 보여줬다. 네네. LG 에너지 솔루션이 얼마나 지금 시장을 왜곡시키는지 보시려면 코스피 지수에는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지수 산정하는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코스피 200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그 네. 차이를 보시면 어느 정도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시장에 영향을 네. 주고 있는가를 보실 수 있는 그렇죠. 지표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3월 달에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되면 그때는 이제 동일하게 양쪽 다 지수에 편입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그런 차이가 사라지게 됩니다. 예, 네, 그러니까 장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콘텐코가 제대로 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연출되고 네네네. 있죠. 네. 오늘 에너지 솔루션은 뭐 기관이 한 2천억 정도, 연기금이 900억 뭐 포함돼서 이제 2천억 기관이 매수를 하면서 뭐 패시브 자금이 계속 연일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5% 정도 상승을 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괜찮아요. 연기금하고 이런 쪽에서 다 채울 때까지는 수급이 상당히 견조하다. 이렇게 그렇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예정돼 있는 그 이슈들을 뭐 MSCI 편입이라든지 코스피 200 편입이라든지 그때까지는 지속적으로 수급적으로는 양의 효과를 아마 네. 에너지 솔루션은 줄 가능성이 높고요. 반면에 이제 기타 다른 종목에는 사실 뭐 좋은 영향이 있을 수가 그렇죠. 없는 거죠. 음의 영향이 있죠. 사실은 뭐 LG 화학에 이제 소속돼 있던 사업부이기 때문에 분할하기 전에는 지금도 뭐 이제는 좀 달라지겠지만 그 전에는 실적 같은 것도 다 LG 화학에 다 네. 뭐 산입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 시가총액에만 지금 뻥튀기 돼 있는 상태거든요. 네. 한 100억, 아 100조 원 넘는 게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라. 전체적인 밸류에이션 같은 부분들도 좀 안 좋은 영향을 좀 미치고 수급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네. 예, 뭐 사실 좋을 거는 사실 없는 거죠. 시장 자체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향후에 실적이 어떻게 나오냐인데 이게 이제 워낙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단기적으로 실적이 빠방 터지는 현금 흐름이 빵빵 터질 상황은 아니에요. 현금이 들어오는 쪽쪽 재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설비 증설을 위해서. 그래서 EPS는 상당히 낮추는 영향을 미치지 않겠는가 전체 시장 입장에서는. 그렇죠. 밸류에이션이 네.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시장 그래서 자체 밸류에이션. 자동으로 이 친구들 때문에 저희 전체 PER 배수는 넉만데 실질적인 넉만데 표면상으로는 명목상으로는 상당히 높은 한 1, 2 정도 1 정도는 올려주지 않을까? 얘들이 거의 1 정도 올려줄 것 같은데 5% 이상 올려줄 것 같은데요? 뭐 그럴 네.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 혹시 전기차가 지금 몇 퍼센트죠? 7%? 네, 그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9천만 대, 8,500만 대 이 정도 수준에서 한 500만 대를 했으니까 7%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10년 뒤에 뭐 50% 간다고 봐도 네. LG 에너지 솔루션의 실적이 10조 날까요? 결국엔 안 날 것 같긴 한데. 영업이익이요? 영업이익으로. 네. 나겠습니다. 아직 제가 계산을 안 해봤어요. 네.
지금 보통 영업이익 올해 뭐 보면 한 1조 난다고 하니까. 네. 7%, 10% 뭐 1조니까 그냥 뭐 단순히 50%로 늘어나도 50% 100% 뭐 하면 뭐 일단 근데 이제 뭐 레버리지 효과가 있으니까 네. 뭐 두 배 잡고 한 10조 50% 가면 네. 뭐 번다 치면은 그때 이제 하이닉스 정도 되는 이제 이익을 네. 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PR 배수로 15배. 시가총액은 이미? 벌써 10조를 해줘야 비싸니까. 지금 뭐 15배 훨씬 높은 거지. PR 네. 배수는 상당히 높은 게 맞죠. 그러니까 전체 PR 배수는 낮추고 있는 개념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기사 내용 보면은 그 GM하고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합작을 굉장히 많이 하고 했죠. 있잖아요. 네. 뭐 GM하고 포드에서 한국 배터리 합작사에 기술을 좀 공유를 해달라 어허. 이런 요구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GM 측에서는 이제 합작회사 관련해서 LG 엔솔에게 이제 배터리 안전성 확인을 이유로 해가지고 배터리 실험 결과 등 요 제조 노하우를 좀 달라 아. 민감한 요 기술 정보를 좀 요구를 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아. 오늘 나왔습니다. 좋지 않네요. 사실 뭐 미국 회사 입장에서 이럴 가능성이 있죠. 자기네들도 내재화 하고 싶으니까. 그렇지. 뭐, 뻗으면 빼먹고 시켰죠. 네, 명목상 이런 요구청을 이제 뭐 배터리 화재가 났으니까 니네가 네. 어? 그거에 대한 뭐 어? 자료를 좀 내놔라 하면 안 내주기도 좀 사실 좀 쉽지는 않으니까요. 네.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좀 얘기들이 나오는 거 보면 참 엔솔도 난감한 좀 상황에 있는 게 아닌가. 줄 수도 없고 안 줄 수도 없고. 그래서 향후에도 이런 부분들이 계속 생긴다면 뭐 그 완성차 업체에서 내재화라든지 뭐 최근에 또 테슬라에서도 지금 나온 얘기가 이제 기가 팩토리 옆에 양극재 네. 공장 지금 설립하겠다고 신청을 했다라는 소식이 오늘 있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은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 업종에 당연히 배드 뉴스일 수밖에 없고. 네.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는 올해는 그 2년 동안 기존 2년 동안 상승해온 업종이 3년째 상승하는 경우는 사실 흔치 않기 때문에 네. 올해 2차 전지 업종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매매는 할 수 있지만 뭐 바이 앤 홀드 하기에는 조금 장사 접었다. 예, 네, 조금 네, 쉽지는 않다. 뭐 물론 이제 실적이나 이런 부분 늘어날 건데 뭐 밸류에이션이 벌써 다 반영이 되어 있거든요. 소재 업체들도 그렇고. 네. 그래서 개인적인 의견이시군요. 아,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거 네. 개인적인 뭐 이런 리포트나 이런 게 나온 건 없고 제 개인적인 그동안의 뭐 경험상. 우리 그 쪽지기님이 얼마나 주식을 잘하는지는 앞으로 한 1년 정도 지켜보셔야 되겠어요. 아니 뭐 제가 뭐 아까 저 보내드렸잖아요. 제 성과 보수. 보시지 않습니까? 그 정도면 뭐 네, 그래서 일부러 보내드린 겁니다. 그거. 아, 네네. 네. 성과 보수가 있긴 있으셔. 그러니까 아, 운용을 그렇죠. 해서 그 초과 수익을 내면 성과 보수가 달리기는 달리는데 뭐 규모가 아담하다는 거. 아, 규모는 네 아담하기 규모, 때문에 사이즈가 뭐, 네, 작게 그러니까 뭐 그래서 보내주신 거예요? 퍼센트는 굉장히 아, 뭔가 조금 아이고 참. 그래서 1년 정도 여러분이 그 검증하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이 아, 개인적인 그렇죠. 얘기를 그냥 함부로 그냥 다 오케이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자기 기준에 맞게 하시면 되는데 아, 그건 뭐 맞죠. 당연히 검증을 해야죠. 네, 검증을 하시고 뭐 여기에 너무 휘둘리지는 마시고. 근데 어쨌든 뭐 저희 증시학대 TV는 2차 전지에 대해서 최근에 좋게 얘기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쪽 섹터 전체적으로. 그렇죠. 네. 뭐 그 얘기는 좀 뭐 나중에 다시 하기로 하고요. 업종별로 살펴보면 오늘 그 운수창고 업종이 3% 정도 상승을 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 오늘 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네. 열린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브리핑에서 이제 오미크론 유행 그 상황에 대해서 이제 브리핑을 하는데 뭐 최종 중증화율이라든지 치명률 뭐 이런 거를 좀 평가해 봤을 때 계절 독감과 좀 유사하게 좀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얘기를 브리핑에서 하면서 네. 관련된 리오프닝 주들이 급등을 좀 기사 이후에 급등을 하면서 좀 마감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네. 진에어가 10% 넘게 상승을 했고요. 아시아나항공도 10%, 제주항공 12%, 네. 운수창고 업종의 글로비스도 한 5%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네. 음식료 업종이 3% 상승을 했는데 하이트진로가 9%, 롯데실성 7%, 7% 무화학이 6%. 2월 중에 이제 주류 가격 인상 예정 소식이 이제 나오면서 네. 참 애주가들한테는 슬픈 얘기지만 이 주가에는 참 긍정적으로 아주 반영이 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네. 그리고 서비스 업종이 2% 상승했는데 네이버 카카오가 한 2% 이상 상승하면서 업종 상승을 좀 이끌었고요.
건설업종이 2%, 현대산업개발이 6%, GS건설이 3%, 현대건설이 3% 네.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은 이제 그 정몽규 회장이 그 개인 회사를 통해서 지분을 지속적으로 매입을 하면서 그 지분 매입 소식이 이제 좀 전해지면서 좀 상승을 아, 반등을 하는 측면을 좀 건설업체들 워낙 주가 많이 빠졌으니까 거의 다 빠진 모양이네요. 참 이거를 잘했다고 칭찬을 해야 될지 아니면 이게 지금 이렇게 지금 사태를 만들어 놓고 싸게 지금 주식을 사도 되냐 이렇게 혼을 낼지 아 이거 참 이게 애매하더라고요. 이걸 칭찬을 해줘야 되는지 이게 좀 이거 뭐라고 해야 되는지 뭐 사주니까 뭐 그래도 사니까 예, 뭐, 사, 뭐 싸게라도 사면은 뭐 칭찬을 주주보호 차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뭐 근데 본인들은. 참 이게 공교롭게도 지금 원래 갖고 있던 개인 주주들은 지금 엄청나게 손해를 보고 있는데 그거를 싼 가격에 쭉쭉 하고 있는 상황을 이걸 네. 참 뭐 그래도 뭐 계속 더 많이 사시라고 할 수밖에 없는 참 안타까운 네.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하락한 그 업종은 그 의료정밀 업종인데 10% 어제 완전 정반대죠. 네, SD 바이오센서가 네. 13% 이제 하락하면서 오늘 뭐 확진자 수도 이제 큰 폭으로 증가를 하는 거로 모멘텀이 좀 감소를 하고 아까 이제 그 말씀드렸듯이 계절 독감 얘기가 나오면서 네. 이 차익 실현 매물이 크게 나오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뭐 슈마시스도 26% 하락했고요. 완전 폭락했네. 일동제약도 11%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항상 이런 진단 키트라든지 이런 그저 코로나 관련 주들이 항상 이렇게 좀 급등락이 심하기 때문에 이 개인 분들은 사실 특히나 이제 선수 분들은 모르겠지만 괜히 안 보는 게 아예 안 하시는 게 트레이딩 낫다. 트레이딩을 하면서 내가 끝까지 채워서 먹겠다. 그렇죠. 그런 거는 정말 위험해요. 그렇죠. 적당히 뭐 적당하게 이 정도면 됐지 뭐 이렇게 빈 마음 아니면 트레이딩 하실 때는 정말 위험하죠. 예. 네.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정말 얼음 같은 냉정함이 있으신 분들만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동물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인간이라기보다도. 그죠? 저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라 그래서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네. 저도 보니까 이거 트레이딩 잘하는 사람은 인간 같지가 않더라고. 아, 맞습니다. 그리고 좀 게임하듯이. 아주. 게임하듯이. 감정이 아예 없어요.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외인이 금융업종에서 한 1000억 정도 매수를 했는데, 뭐, 은행, 지주사들. 네. 골고루 한 2-300억씩 뭐 KB 지주라든지 신한지주 매수를 하면서 금리 인상이 좀 지속될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해지를 하는 게 아닌가 네. 외국인들은 그런 좀 판단이 서고요. 그리고 반도체가 오늘 삼성전자가 1%, 하이닉스 0.8, 원익아이픽스 0.5. 반도체가 좀 사실 좀 요즘 반등하는 국면에서 좀 약합니다. 워낙 네. 들떨어졌잖아. 네, 뭐 하락한 부분이 네. 없어서 반등도 좀 약한 걸로 보이고요. 상반기에는 뭐 이쪽 부분이 주도 업종으로 나설지에 대해서는 뭐 주도 업종이 뭐 큰 시세를 보여준다 이렇게 또 판단하기도 좀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저것도 생각하셔야죠. 왜냐면 미국에서는 지금 거덜났잖아, 반도체. 4.5%씩 지수가 빠졌는데. 미국은 워낙 그 메모리 쪽 시스템 반도체 애들이 워낙 많이 올랐던 애들이 거품이 그냥 빵빵 터지는 거라 가지고 걔네랑은 조금 다르긴 하죠. 다르죠. 전혀 네. 다르서 완전 독자적으로 가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너무 많이 올랐고 일단. 너무 많이 올랐죠. 너무 많이 올랐고 그걸 이제 숨고르기로 가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섹터를 나쁘게 볼 건 없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저 카메라가. 아닙니다. 상관없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2차전지 관련해서는 에코프로가 0.2. 상승, LNF가 0.6 상승.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테슬라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양극재 생산 시설을 지금 뭐 건설한다는 얘기. 예, 빠졌다고요? 보합. 원래 이제 빠졌었다가 네. 뭐 보합 정도로 장이 뭐 상승하는데 보합이면 빠진 거죠. 네. 네. 그리고 첨보는 그래도 다행히 뭐 6% 뭐 첨가제이기 때문에 뭐 양극재랑 크게 뭐 상관이 없기 때문에 6% 상승했고 대보마그네틱이 2%, PNT가 3%. 네. 장비 업종은 좀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게임 업종이 상승을 좀 많이 했습니다. 위메이드가 15%, 네. 카카오 게임즈가 11% 상승을 했는데 오딘이 이제 그 매출 1위에서 좀 밀려났었다가 네. 다시금 이제 뒷심을 발휘하면서 그 OS 순위고 나오는 그 부분에서 1위로 이제 복귀를 하면서 힘을 네.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11% 네. 상승하면서 전체적인 게임주들의 상승을 이끌었고요. 크래프톤이 4%, 펄어비스 6%, 네오이지 홀딩스는 뭐 1% 소소하게 네.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그 장 막판에 이제 그 장이 좀 이제 강한 측면을 보여주면서 엔터 컨텐츠들도 좀 상승을 좀 크게 했습니다. 하이브가 9%, SM이 8%. 많이 올라, 어제도 네. 오르더니 많이 오르네요. 네. 하이브는 굉장히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네. 이 정도 올라도 뭐 지금 뭐 간에 기별도 안 가는 수준이고요. 네. 위디웍 스튜디오가 2%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오늘 뭐 LIG 넥스원 5%,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1% 상승하면서 오랜만에 좀 반등세를 보여줬고요. 여기는 뭐 이집트한테도 뭐 K9 자주포도 팔았는데 2조 사실 2조라는 게 이집트 반도체나 이런 거에 비하면 너무 작잖아요. 뭐 상징성은 있는데 네. 뭐 이집트의 수출왕이 상징성은 있지만 사실 어느 정도나 뭐 크게 도움이 될지는 얘네들 한번 오르더니 생각보다 좀 약하네. 실제 이렇게 빵빵 수출 빵빵 터지는데 이게 이제 연속성이 네. 그쪽에서 고 이제 기회로 돼 가지고 그쪽을 확 이제 다 잡으면은 또 가능하겠지만 그렇게 안 보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일회성 네. 왜냐하면 이제 대통령께서 가셔가지고 그 다음에 네. 이제 그 얘기가 나왔던 거라서 그래서 이게 항상 이게 볼 때 좀 잘 봐야 되는 게 이 그 방산 관련 유튜브들은 밀리터리 덕후 밀떡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밀떡들 거 보다가 취해하면 국뽕에 취해가지고 항상 고평가하게 되는 우려를 범할 가능성은 상당히 있어. 저도 봐도 오 뭐 한국이 이렇게 뭐 대단해? 막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죠. 예, 밀떡들 보면 진짜 국뽕의 향연입니다. 좋은 얘기만 하니까요. 우리나라 게 대단하다. 뭐 K9 자주포가 어떻다. 뭐 천궁이 어떻다. 뭐 또 뭐야 비행기 뭐 그거 T50인가요? 그거 어떻다. T50. 네, 뭐 엄청나다. 사실 근데 이게 우리 그 방산 그 제품들이 좋은데 네. 방산 제품이라는 게 사실. 순수하게 그 제품만 가지고 평가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국제 관계라든지 뭐 그렇죠.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것들이 있는 거니까 네, 정치적인 네. 얘기들이 많은 거라 네, 네. 네 분명히 그렇죠. 사실은 미국에 비해서는 현장에 뭐 에어로스페이스 쪽은 기술력 대비로는 그렇게 높은 평가는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뭐 네. 우주항공 쪽에서는 뭐 미국이 단연 뭐 네. 독보적이지 않겠습니까? 그쪽이 아 그리고 힘이 세니까 얘네들 못 팔게면 못 팔아. 일단 돈 쓰는 게 우리나라 국방 예산이 얼마입니까? 10% 정도 알고 있습니다. 10%요? 50조? 50조. 예, 네, 50조. 정확하시네요. 아니, 그건 상식이니까. 팩트를 체크하려고 그랬더니 뭐 정확히 얘기를 하시네요. 미국은 거의 우리나라 대비 한 12배? 네. 6천억 불 정도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달러 지키려면 돈 써야지 거기다. 그렇죠. 그거 뭐 핵심이니까. 네. 뭐 기축통화국의 뭐 핵심적인 건 군사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그럼 당연하죠. 네. 군사력, 기술력, 달러. 네. 네. 세 가지가 미국을 지탱하는 힘 네. 아니겠습니까? 네. 또 있나? 없는 것 같네요. 그리고 오늘 그 기판 관련한 이제 종목이 심텍 2%, BH 7%, DKT가 3%. BH가 실적이 전년 대비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실적이 엄청나게 실적이, 올랐어요. 예, 실적이 지금 뭐 장난 아니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일단 PCB 업종 중에 모듈은 업종 중에 하나가 BH죠. 그렇죠. 예, 그동안에 뭐 대덕전자, 뭐 심텍, 또 뭐 어디야? 코리아 서킷트, 인터플렉스 좀 못 올랐다. 이런 쪽은 대체적으로 이스페타트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BH는 많이 못 올랐는데 사실상은 삼성전기 쪽에서 일부 그 영업을 안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거기 최대 수혜준 BH이긴 해요. 그거를 좀 받아왔죠. 예. 네, 받아왔죠. 네, 그래서 그 얘네가 최대 수혜주긴 한데 이상하게 주가는 못 가긴 하더라고요. 매수매도 추천은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애플 쪽에 납품이 좀 적어서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렇지. BH는 삼성 특화고. 그 네. 각동이님께서 얘기를 하셨지만 애플이 이제 ASP가 한 700불, 800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삼성은 뭐 300불도 안 되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뭐 애플이 돈 쓸 때는 뭐 지갑에서 인심이 나지 팍팍 쓰니까 네. 뭐 부품값도 뭐 좀 후하게 쳐주지 않겠습니까? 아니 실제로 후하게 쳐준다고 저는 들었어요. 네네네. 현장에서는 제가 들어왔을 그러니까 때 다른 안드로이드 폰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줬대, 돈을. 네. 그러니까 애플 벤더가 일할 맛이 나죠. 확실히 일할 맛이 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통은 1차 벤더는 몇 개 안 되고 2차, 3차 벤더야, 한국에 있는 업체들은. 그렇죠. LG. BH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다이렉트로 뭐 저 애플하고는 안 하죠. 아, 그렇죠. 네. 애플에 바로 납품을 직납을 하는 건 아니고요. 네네. 네. 뭐 저 폭스콘이나 이런 쪽에다가 이제 보내겠죠. 아니지. 보통 LG, 삼성 전기. 아, 전기. 전기 이런 쪽으로 가서 한 바퀴 돌아서 뭐 그게 폭스콘으로 납품이 되겠죠. 네. 그래서 오늘 그 리오프닝 관련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CJ CGV가 12%, 롯데관광 9%. 오늘 리오프닝은 아니네요. 말씀드렸던 파라다이스가 8%. 네. 아, 사실 오늘 그 쪽집게 픽을 이제 원래 리오프닝으로 제가 딱 오전에 한 거거든요. 오전에 만들었는데. 오전에 했는데 네, 억울하다 그래서. 그렇죠. 올라 버려 가지고 내 말빨이 안 쓴다. 아, 그렇죠. 이거 네. 사람들이 올라서 제가 추천한 줄 알 텐데. 참 제가 저도 참 운이 없습니다, 이제. 운이 없어요. 네. 이미 올라 버렸습니다. 네. 네. 오늘 LG 이노텍이 그 어제 그 나치파님이 얘기하신 것 때문에 큰 영향이 있어가지고 좀 빠졌었는데 네. 이게 LG 이노텍이 원래 사실 이제 2010년도에 애플 벤더 되기 전에는 뭐 쭈글쭈글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애플 벤더가 지금은 탑 벤더지 않습니까? 거의 애플. 네. 근데 운이 좋았어요, 사실. 물론 이제 LG 이노텍이 연구개발도 잘하고 실력도 좋았던 측면이 당연히 있고 거기에 이제 운이 따라줘서 지금의 위치에 섰는데 아시겠지만 이제 샤프가 망하면서 네. 폭스콘에 인수됐잖아요. 네. 그러면서 LG 이노텍이 거기서 한번 수혜를 받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퀀텀 점프를 한번 거기서 한번 하고 2014년도에 네. 그 다음에 이제 소니가 원래 이 카메라 모듈 사업에 자기네들은 사람 인력을 안 쓰고 반도체처럼 하겠다고 해서 진입을 했었어요. 네. 근데 지진이 났어 그때. 일본에 지진이 나면서 공장이 그냥 셧다운이 됐습니다. 6개월 동안. 네. 다시 그걸 가동하려면 이제 뭐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드니까 그 반도체 네. 공장처럼 만들어 놨는데 그래서 3년 만에 사업을 포기를 했어요. 네. 이게 만약에 그냥 됐으면 이노텍이 쉽지는 않았죠. 그걸 또 오필름에 매각을 하면서 LG 이노텍이 또 여기서 이제 한번 크게 일어서는 계기가 됐고 최근에는 또 오필름이 나가리 됐죠. 네, 애플한테서. 그 뭐죠? 신장 위구르인가? 네. 관련해서 이제 좀 애플한테 이제 밴드에서 탈락하면서 또 그 수혜를 받은 측면이 있는데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그 라간에서 이제 뭐 애플이 요청을 해서 라간이 이제 그런 뭐 일괄 체제를 만든다고 하지만 LG 이노텍이 기술력이 있다. 네.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력을 라간이 이렇게 쉽게 카메라 모듈을 하는데 따라오기가 쉽지는 않을 거다. 제 예상으로는.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혹시 또 이런 부분 쪽에서 또 해박한 지식이 있으신 구독자님들은 댓글을 달아주십시오. 피드백을 주시면은 네. 제가 공부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라가는 뭐 세계 최고의 이제 렌즈 회사죠. 휴대폰 쪽에서 최고의 렌즈 회사고 아마 이제 자동차 쪽에서도 렌즈 쪽에서는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하긴 할 거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카메라 모듈을 만드는 건 또 수율 문제가 있는 거니까 많이 만들어본 사람도 잘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아는데 오필님 탈락에 따라서 애플의 그 다벤더 전략이라면 좋은 건 아니긴 하지. 그렇죠. 근데 항상 이노텍의 이제 문제라고까지는 할 수는 없지만 위험성은 있는 거죠. 애플이 뭐 예를 들면 폭스콘하고 뭐 LG에만 이노텍에만 계속 밴더를 해줄 거냐? 그렇지 네. 않을 거거든요. 걔네들도 이제 쏠리는 거를 싫어하기 때문에 한 세 개 정도로 나누고 싶어 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라간 쪽에 얘기한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진짜 맞는지 좀 더 확인해 봐야죠. 아, 그럼요. 이거는 네. 뭐 지금 뭐 블러핑일 수 있습니다. 애플에. 네. 네. 그렇죠. 그런 거 확인을 좀 할 필요가 있고요. 근데 아마도 쉽지는 않을 거다. LG 이노텍이 네. 이제 워낙 이제 기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라간이나 이런 쪽에서 쉽게 따라잡을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닐 거다. 기존에 해오던 게 있지 않습니까? 10년 동안. 그렇죠. 그 기술이 뭐 어디 가는 것도 아니고요. 네. 아니, 사실은 삼성 전기도 경쟁자 중에 하나죠. 그렇죠. 삼성 전기는 뭐 국내 기업이니까 네. 조금 뭐 들어오면 땡큐. 그런 쪽에 뭐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일단은 저희 오늘 픽은 원래 그 장기적인 관점에서 리오프닝 관련주들 특히 이제 구조조정이 끝나고 정상화됐을 때 영업 레버리지가 극대화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종목들을 위주로 차근차근 음봉이 났을 때 편입해 보자라는 그런 이제 얘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오늘 좀 빵 뜨는 바람에, 뭐 사실 오늘 빵 떴으면 안 사시면 돼요. 어차피 또 떨어질 겁니다. 예, 오늘 뭐 오른 게 뭐 기사 하나로 오른 거기 때문에 이건 뭐 다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뭐 상반기 내로 좀 차곡차곡 모아서 내년을 보고 천천히 우보의 걸음으로 투자를 해보자라는 컨셉으로 말씀을 드린 거니까. 1분기 실적들은 엉망일 거예요. 대체 항공사 몇 개 빼고는. 그렇죠. 항공사도 네. 뭐 LCC는 엉망이고 뭐 대한항공이나 이런 때는 괜찮을 거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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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그리고 S22가 18일 날 네. 출시가 될 예정인데 얘가 순차 출시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음흠. 이유는 그 공급망, 반도체 공급망 그게 아직 해결이 좀 덜 됐다고. 상반기 내내 공급 적체는 우리 옆에 있겠네요. 그렇죠. 그 공급 적체 관련해서 이제 체크해 볼 부분이 애플하고 테슬라가 공급 적체가 있느냐 없느냐. 걔네는 사실 탑밴더기 때문에 걔네가 있으면 다 죽는 겁니다. 다른 애들 다 있는 거야. 네. 지금 걔네는 좀 없는 것 같거든요. 사실 네. 애플은 거의 없는 것 같고. 근데 삼성은 지금 조금 있다고 하니까 휴대폰 네. 쪽에서 아직은 공급 적체가 풀리기는 조금 시기상조다 이렇게 네.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저희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